자, 오늘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문제만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시간은 한 문제당 한 10초 정도, 한 30초, 한 40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문제한 대략 푸는 시간 30초 정도 드렸습니다. 한번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명사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visit이라고 하는 동사, 이거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will 다음에는 원형 동사. 그래서 기술자가 방문할 것이다. 그래서 방문 장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residence가 방문 장소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지라는 뜻이에요. 요거랑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residence를 한번 찾아보면은요. 이것도 명사로는 쓸 수가 있습니다. 네. residence를 찾아보면 뜻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불가사 명사고요. 법적 허가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이라는 의미로 또 쓸 수가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거주 상태를 나타내줄 때 residence를 써줍니다. 예. 물론 이거는 residence도 가능하고요. 근데 거주지라는 의미로 갈 때는 residency가 아니라 residence 이렇게 가야 됩니다. 좀 문제를 좀 까다롭게 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Residential 같은 경우는요, 이거 철자를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요. 네, Residential. 자, Residential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거주의라는 형용사로 써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정답은 이것도 붙여야 되겠네요. Residential. 네, Residential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장소명사 residence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official 보고 residence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저라는 의미로 써요. 관저, 주로 이제 공무원들이 머무는 숙소, 관저라는 의미로서 official 다음에 residence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월요일 대신에 그 월요일이 아니죠. 오늘 대신에 내일 티켓을 주문한다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신에라는 뜻으로서는 이걸 선택하기가 쉬운데요. 예, instead 같은 경우는 instead of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예, instead of까지 들어가야지 뒤에 명사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대신에 라는 뜻으로써 rather than 을 써줍니다. rather than 같은 경우는 특징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요, 뒤에 문장 구조가 올 수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rather than 다음에는 동사 나, 그 다음에 동사 ing 형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원형 형태도 올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뭐뭐 하는 대신에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rather than instead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notwithstanding 이라고 하는 것도 토익에서 정답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요거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전치사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게 despite, 그 다음에 in spite, in spite of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죠. regardles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어 그 자체만 가지고는 부사가 되는 거고요. 가끔씩 이제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regardless 자체 부사로는 출제가 된 적은 없고요. regardless 같은 경우는 보통 of랑 연결이 돼서
뭐뭐과는 상관없이 이런 뜻으로 regardless of를 써줍니다. 예. 뭐 같은 표현으로는 without regard to라는 표현이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뭐 irrespective of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뭐뭐과는 상관없이. 보통 이제 regardless of가 정답으로 나오는 패턴은 뒤에 이제 선택사항에 대한 접속사로서 whether랑 같이 어울려서 나옵니다. whether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구조로서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뭐 오와 보고 either로 선택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문장을 끝까지 봐주셔야 될 게 카마가 들어가서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가 종속절처럼 보이고요. 뒤에가 주절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접속사, 종속 접속사가 와야 됩니다. 뭐 시간, 조건, 양보, 이유 이런 접속사가 와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선택에 해당되는 접속사 whether를 썼습니다. whether가 부사절로 부사절이 이끈 접속사로 써준 거고요. 뒤에 오와랑 연결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요구사항이 당신의 귀하의 요구사항이 일시적이던 그 다음에 롱텀 장기적인 것이던 상관없이 간에 우리의 knowledgeable 어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죠. 지식을 갖추고 있는 지식이 있는 많이 알고 있는 직원들은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hether가 선택 보기에서는 유일하게 접속사입니다. either도 물론 접속사지만은 either 같은 경우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는 쓸 수가 없겠고요. 예,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due to는 뭐뭐 때문에 라는 전치사고요. 그 다음에 furthermore는 부사죠. furthermore, 예, 더욱이 게다가 라는 뜻의 부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는 D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3개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